청양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운잡방, 온주법 이렇게 두 가지 문헌에 세 가지 방법이 되어 있는데요. 청양주, 소운잡방의 김유 1500년대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빚기에서 오래 둘수록 술이 달콤해지며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서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과 항아리 필요하고요. 온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 청향 금열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온주법에 나와 있는 청양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1. 찹쌀 두 대를 여러 번 씻어 익게 찐다. 2. 누룩 시럽을 끓는 물 한 마리 섞어 차가워지거든 항아리에 넣어 서늘한데 둔다. 덧술 3일 후에 1. 찹쌀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밥으로 지은 후에 섞는다. 2. 7일 후에 걸러낸다. 맛이 향기롭고 톡 쏜다. 매우 더울 때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청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부 1835년경이고요. 청향 끓인 물, 청향 숙수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청향 5알 주겸 7조각을 불에 구워 끓는 물에 넣고 밀봉한다. 조금 지나서 쓴다. 그거가 필령이고요. 조리법 1. 청향 5알과 주겸 7조각을 불에 구워 끓는 물에 넣고 밀봉한다. 2. 조금 지나면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00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 1번 심은견록 동사일기 해유록 세 군데 문헌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이나 이런 상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고요. 단순한 기록만 나와 있습니다. 자, 봉사 1번 심은견록 조명체 18, 19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술통은 우리나라의 물통과 같고 널판지로 덮었으며 위에 제100주 세자를 썼는데 이는 저들이 좋은 술을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사일기 임수관 17,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술은 가양주가 없고 반드시 술집에서 사 마시되 제백을 제일 상품으로 삼는다. 이것은 백미로 누룩을 만들고 또 백미로 술밥을 하기 때문에
재배기라 하는 것이다. 또 인동주, 복분자, 연주, 소주, 남만주, 유구주가 있는데 혹 향내와 매운맛이 많기는 하지만 다 우리나라에서 빚은 술만 못하고 또 나무통에 담았기 때문에 통 냄새가 싫을 정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유록 신유한 14에서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술은 재백을 상품으로 샀는데 백묘한 누룩을 가지고 백미밥에 섞어 만드는 것이므로 재백이라 한다. 매주, 상주, 인동주, 복분자는 맛이 아름답고 향기가 강렬하다. 연주는 우리나라의 이화주와 같다. 장은 콩과 누룩을 섞어서 만들었는데 맛은 약간 시고 빛깔은 거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외대비호에 이르기를 오장을 안정시키고 백기 관절을 통하게 하며 아홉구멍을 이롭게 하고 주로 풍화를 치료하고 하초를 보호하고 정기를 이롭게 하며 눈을 밝게 한다고 했다. 초뮤를 정년에 만든 가루 다섯 양을 흰 명주 협대에 싸서 청주 여섯 대를 담은 병에 넣고 밀봉하여 탕 속에서 끓여 3분의 2로 줄어들면 꺼내어 술을 병에 가득 채운다. 7일 동안 밀봉해 둔다. 하루 한옥을 마신다. 방사파, 도시, 생식, 딱딱한 음식을 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종류를 정년에 만든 가루 다섯 양을 흰 명주 엽대에 싼다. 2. 이를 청주 여섯 대를 담은 병에 넣고 밀봉한다. 3. 탕 속에서 끓여 3분의 2로 줄어들면 꺼내어 술을 병에 가득 채운다. 4. 7일 동안 밀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대와 병이 필요합니다. 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생요람 강화 17세기고요. 주정 만들기 조주정 되어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은 아주 깨끗이 씻는다. 밤톨처럼 무슨 누룩을 3일간 볕에 쬐고 밤에는 이슬을 맞춰 씻어 항아리 3일간 담근다. 밥을 쪄서 익힌 다음 새물로 골고루 섞어서 따뜻한 곳에 둔다. 만약 차게 두어 술이 괴지 않으면 가운데를 헤쳐서 좋은 술을 부어주면 바로 갠다. 맛이 쉬어진 것은 팥이 탈 정도로 볶아 주머니에 넣어 술에 담가둔다. 술을 주자에 맑게 내릴 때는 가라앉혀 내리기를 다섯 번 반복하면 오래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또 항아리 밑에 누룩덩이를 깐다. 돌로 눌러놓고 항아리를 단단히 밀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살을 아주 깨끗이 씻는다. 2. 누룩은 밤톨처럼 부순다. 3. 밤톨처럼 부순 누룩을 3일간 볕에 쬐고 밤에는 이슬을 맞춰 씻는다. 4. 씻은 누룩은 항아리에 넣어 3일간 담가둔다. 5. 이리 씻은 쌀은 밥을 쪄서 식힌 다음 새 물로 굴고 섞는다. 6. 누룩 담근 항아리에 식힌 밥을 넣고 섞어서 따뜻한 곳에 둔다. 만약 차게 두어 술이 깨지 않으면 가운데를 헤쳐서 술을 부어주면 바로 깬다. 맛이 쉬어지면 팥이 탈 정도로 볶아 주머니에 넣어 술에 담가둔다. 술을 주저에 맑게 내릴 때는 가라앉혀 내리기를 다섯 번 반복하면 오래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또 항아리 밑에 누룩덩어리를 깐다. 돌로 눌러놓고 항아리를 단단히 밀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주자 항아리 돌이 필요합니다. 쭉 동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무쌍 신씨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누구야? 44페이지 원문 이렇게 나와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이 술은 맛도 향기롭고 운치도 있는 것이 와성주와 같다. 청대를 굵은 것으로 마디 있게 잘랐을 때 술의 양에 맞추어서 길이를 정하여야 한다. 대를 자르는 길로 구멍을 뚫고 술을 빚어 넣었다가 먹으면 맛이 좋다. 걸러서 먹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리법입니다. 1. 청대를 굵은 것으로 마디 있게 잘라준다. 2. 대를 자르는 길로 구멍을 뚫고 술을 빚어 넣었다가 먹는다. 걸러서 먹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청대가 필요합니다.